가장 앞장서서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러신 분. 저승사자가 왔네. 약물이 이제 들어갈 거고, 편안하게 수초 안에, 또 3, 4초 안에 편안하게 잠든다. 2년 전 60대 남성 허모 씨는 작가 신하연 씨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으러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연령으로는 60대 중반이셨고 폐암을 알고 계셨어요. 제일 말기였고 여기서 그만 끝내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6, 7개월 전부터 네. 식도가 협착돼가지고 음식물을 넘길 수가 없고 기도로 넘어가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고 몸은 말라가고 너무너무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안 구하게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무슨 말을 못하겠어. 가족들은 허 씨 결심을 돌려보려 애를 썼지만 워낙 완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행은 재작년 8월 스위스 바젤에 도착합니다. 어떤 공장 건물이었어요. 30분 정도 본인이 그 인적 사항과 다시 한번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뭐 정말 본인이 맞느냐, 그걸 원했느냐. 와줘서 고맙다 하시고 먼저 갖게 하시고 이제 다 조용히 하라면서 돌아가실 분 앞에 정면으로 이제 카메라를 딱 댔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하라고. I am sick. I want to die. I will die. 나는 아프고 죽길 원하며 죽을 것이다.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죽음의 모습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존엄사는 어감을 더 좋게 표현하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약물을 주입하면 안락사,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본인이 직접 먹거나 링거밸브를 돌려 주입하면 조력 사망 또는 의사조력 자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자살을 도우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합법화한 나라는 10곳이 넘습니다. 그중 외국인을 받아주는 곳은 스위스뿐입니다. 허 씨처럼 스위스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김경태 씨도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면도칼에 베이는 느낌? 네, 소원정지에다가 그리고 좀 전기가 통하는 느낌? 그 다음에 좀 타들어간다는 느낌. 약자로는 CRPS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경의 통증이 이제 전달되는 신경 통로가 변하면서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예기치 않게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렇게 좀 피부색이 좀 무슨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오케이, 알았어요. 네, 네. 일단 먹는 약은 그대로 처방을 네. 하고. 감사합니다. 네. 불에 제 살을 굽는다고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픈 게 계속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되면 딱 필름이 끊겨요. 패러글라이딩에서 스노보드까지 레저 스포츠 마니아였던 60대 이명식 씨. 4년 전 맞은 피부병 주사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뇌가 싹게 그 면도칼로 싹 그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세상에 뭐 이거 뭐지?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것이다. 딸내미가 계속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힘들으니까 너는 그런 가라 간병인을 쓸게. 나를 더 살리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 저 병원비 다 날라갔어요. 막상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런 1년에 1억 나가는 거 쉽네. 2, 3년, 한 3년이면 3, 4억 끝나는 거야. 그럼 야, 이 무섭구나.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병원비보다는 간병비에 죽는구나. 간병비.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려온 이들은 우리나라 법에선 허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조력 사망을 위한 스위스 행이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곳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여러 사람들 다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네. 아, 저는 좋은 죽음, 예측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측. 아, 이거 조력사 이거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 별 연병 별지랄을 다 하네. 아니 무슨 죽지는 뭘 죽어? 응? 살면 그냥 살면 되지. 그것도 무턱대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케이 오세요 하면 되는 거야. 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여기저기 걸쳐놔야지. 상당히 이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야, 길이 있구나. 이걸 가는 거야. 이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 참아내자. 저는 딱 하나가 있어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너무 커요, 제 인생에서. 이들이 꿈꾸는 스위스에서도 외국인을 받아주는 조력사망단체는 네 곳. 그중 한 곳인 라이프서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프랑스 남성이 나흘 뒤 스위스에 가기로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를 만나보기 위해 스위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파트리크 아쿠아 비바. 60대에 그를 만난 건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연말이었습니다. Quelle est votre maladie? J'ai une tumeur qui s'appelle une gliomatose. Oui. Qui est une maladie incurable qui laisse une espérance de vie entre 8 et 18 mois. Moi, j'ai fait 30 mois. J'ai refusé tous les traitements parce que j'ai eu de la chimiothérapie qui m'a rendu encore plus malade. Moi, j'ai 65 ans, j'ai bien vécu, j'ai été marié, j'ai eu des amours, j'ai eu des enfants, des petits-enfants, des potes, j'ai eu des parents surtout, je vous l'écris. En fait, c'est toute une famille que vous sauvez, c'est pas que moi. Après ce film, ce que vous dites... Ah, ouais, je pense... À Emmanuel Macron. Oui. Hein? 그가 스위스행 열차를 탄 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가족과 친구들이 평범한 관광객처럼 스위스 시내를 구경하며 마지막 하루를 보냈습니다. 6 heures. Since we are waiting. Elle se demande pourquoi personne pleure. Parce qu'ils sont contents de se débarrasser de moi. Oui, ça. Dernière question. Comment elle veut savoir comment était la dernière. Le dernier soir. Hier ah, soir. On a fait la fête. Très heureux. On a fait la fête très heureux. They had a very happy party. Bien rigolé. Bien rigolé et beaucoup d'amitié et beaucoup d'amour. Oh, yeah, because... I love you too. 마지막 순간까지 웃음소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파트리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하나 둘 눈물이 터집니다. 그가 마지막 잠을 청할 침대에 누웠습니다.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히고 치사량의 수면제가 준비됐습니다. 스위스 조력 사망의 유일한 조건, 스스로 결정한 죽음임을 입증하는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마지막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Quel est votre nom? Aqua Viva. Et? Patrick. Et quand vous êtes né? Vous êtes né quand? La date de naissance? Je suis né le 5 juin 1957 à Lyon parce que j'ai une tumeur au cerveau incurable et que j'allais finir dans un lit d'hôpital. En légumes, voilà. Donc je suis venu mourir ici décemment. Voilà. 그가 약물이 연결된 링거 밸브를 열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시작됩니다. Ça prend à peu près 30 secondes jusqu'à vous vous endormir. D'accord. Maintenant ça. Voilà, j'ai 30 secondes. Oui. Salut. Allez. Hey. Oh. Oui, hey, salut. Ouais, salut ma sœur. Voilà, dépense pas toi, je n'ai rien encore. Salut. Allez. Eh oh, tu fais un bisou aussi. Salut ma
Tu feras des gros bisous à... C'est bien. C'est bien. Et là, je vais dormir un petit peu. Ouais.그의 죽음을 도운 에리카 프리직은 20년 넘게 말기 환자들을 돌본 의사입니다. 그에게 왜 타인의 죽음을 돕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And then 2005 my father wanted to die because he had a second stroke. Could not talk anymore and he tried to kill himself with medication which he did not succeed. And then he made us clear that he would jump under a train to end his life. And this was so horrible for me that I said as a doctor, I cannot accept assisted dying, but you jumping under a train is even worse. I can this, see it. This happiness in his face and going like this made me happy also, even though my heart was breaking. So this is not the way you should be forced to do because you don't want to live. You should have the possibility of assisted dying. 멀지 않은 곳에 몇 년 전 허모 씨 죽음을 도왔던 페가소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Very interesting to see. Yes. The patient goes and pulls on the string and the hose falls down and opens up and makes the yes, the medication to flow out. We have a good solution. Even tetraplegic people, yes. They cannot move down from here. They can open it. From my memory, it's been 5. A lady that had a very terrible situation with skin. It was so sad. When I met her, I was crying. 스위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I mean, it's strange just because here it's legal. Yes. They come over. It's like dying tourism, yes, which is really strange. Yeah. So you're one of the supporters of the euthanasia. Depends on the situation and the content. Yeah. If it's very organized, you have set rules. With medical professionals. Medical professionals, yeah. Very safe way and. 지난해 스위스 의사협회는 조력 사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Because if it becomes impractical to implement it, then it's gone. Then you're suffering and you can't have an assisted death soon enough for you to say goodbye that way. How crazy is that? That's not okay. 오히려 조력 사망이 더 쉬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When you press the button, the oxygen level drops rapidly and you're then breathing pure nitrogen with no oxygen and within a few half a minute, 30 seconds, you will lose consciousness. One doesn't have to prescribe drugs because it doesn't use drugs. And so the opposition from the Swiss Medical Association is irrelevant. You know, I'm not saying suicide is a good thing, but it is a necessary human right which the state has no right to interfere with. 여러 스위스 단체 관계자들은 과거 우울증 병력에 있는 사람의 조력 사망에 관여한 혐의로 스위스에서 재판에 넘겨진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스위스에서도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스위스 조력 사망 단체들이 주장하는 존엄한 죽음은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스위스가 아닌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 뜨거운 논쟁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로 저희 의원 방으로 하루에도 한 서너 통, 다섯 통 이상씩 끊임없이 이 법이 언제 상환이 되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시민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의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아, 폐암 말기시다.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일주일 동안에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신 이후에 한 3년 정도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제가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은 제가 막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남아 계신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보내지 말자. 우리 장모님도 절대 그렇게 보내지 말자. 현재 한국 사람 4명 중 3명이 병원에서 죽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죽었지만 상황이 빠르게 변한 겁니다. 이건 병원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무리한 치료를 하거나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그저 임종을 미루는 데에만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죽고 싶단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스위스를 떠올리는 이유라면 그걸 바꿀 순 없는 걸까요? 한국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찬성의 의미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 언론사 2019년에 조사를 했을 때 81% 찬성이 나왔는데 저도 놀랐어요.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맞이하는 죽음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 큰 간격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비참한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공포. 최일선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제 막 돌아가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생애 말기 돌봄이라고 하는 걸 충분하게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처럼 호스피스 완화 돌봄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 환자의 95%가 호스피스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23%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만 어떻게 할 거냐. 그 제도에 떠밀려서 막 몰려가는 환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논의를 하루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의료 현장의 비참한 현실을 더 일찍 바꾸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인간에서 중요한 게 삶입니까? 생명입니까? 특히 말기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 삶을 완성시켜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시점에는 생명의 경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살 조장 또는 권리의 보장. 조력 사망 찬성과 반대를 떠나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더 나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무엇일지.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또 힘들어하시면 저희도 말씀하시고 올게요. 총 35개 병상이 쉼 없이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좋았습니다. 예. 어제 아드님한테 좀 짜증도 내셨다고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들이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다행이시네요. 밤에 좀 주무셨습니까? 팀 단위로 환자들이 어떻게 편안한 죽음을 맞을지 고민합니다. 따님 엄청 불안해요. 불안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아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자꾸 깨우고. 방향이 다르죠. 상급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랩을 보고 치료적인 목표,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돌봄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어떻고 뭐 보호자가 소진이 돼서 예, 보호자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 누가 연락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호스피스에서 하는 거예요. 저 꿈속에서 갔다가 하늘에 갔다가 성당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현실입니까?
네. 그래.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 자신한테도 감사하셔야 돼. 맞아요. 네? 그렇죠? 너무 나한테 감사해. 네. 죽음에 직면해서 내가 뭘 할 건가. 내 생각도 이제 정기도 하고 내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호스피스예요. 통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조금 완화가 되잖아요. 괜찮으면 그때부터 이제 근본적인 고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카운셀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필요해요. 그래서 팀 회의를 해요. 그렇겠죠? 이분의 자율성이 얼마나 침해됐는가? 이분의 존엄성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가? 또는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 무료하지 않을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답답함을 줄여주면 죽여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의사 자살 필요 없어요. 존엄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한 사람을 자율적 인간으로 보는 전제들이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주도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당연히 옆에서 보살펴드리잖아요. 돌봄을 하고. 그러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조력자살, 안락사에 관련돼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실존적인 위기들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희는 그런 거죠. 다 해봤어? 왜? 네. 많이 노력해봤어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간 이날, 봉사자들은 예쁘게 차린 음식을 내왔고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조력 사망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헌법적 토대인 거잖아요. 인간 삶의 이런 여정의 끝에 있는 죽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에 존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현실. 본인은 더 살고 싶지만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또 가족들이 은근히 어떤 조력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과 돌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의료 현실을 바꾸고 좀 더 나은 죽음을 보장해달라는 비명이 잦아들 때까지. 최후의 선택지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해달란 목소린 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나서 조력사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발 앞서 조력사를 허용한 캐나다는 생애 전 단계에 걸친 말기 돌봄 정책을 의회가 찾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